자, 6번입니다. 다음 논리를 보고 다음에 우리가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간소화시킨 논리식을 쓰라고 했는데, 자, 요놈 논리식을 여러분 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두 개에 대한 뭡니까? 아, AB에 대한 곱인 거죠. 그렇죠? AB에 대한 곱이에요. 일단. 곱인데, 낮 기호가 있네요. 그래서 곱에 대한 전체에 낮을 쓰게 됩니다. 그쵸? AC네요. 어휴, 큰일 났네요. AC랑이죠. A와 C에 대한 곱에 대한 낮 기호예요. 그쵸? 여기까지 계산했더니, 여기 들어오는 게, 낮 AC가 되겠죠.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 그 다음, 이제 A와 B에 대한 합의. AB의 합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낮이죠. 그쵸? AB 합에 대한 전체에 낮이고요. 또 하나 볼게요. 그럼 그 합에다가 C랑 하게 되는데, 자, 낮을 했고요. 그쵸? 뭐? A와 B로 낮을 했고요. 요 부분 한번 볼게요. 그러면 A 더하기 B에다가 또 더하게 되는데요. 뭐? C를 더해서 여기에 전체 낮을 쓸 건데, 오면서 또한번 여기가 낮 기호죠? 또한번 낮이니까, 낮과 낮은 사라져서 우리 이거를 소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. 그쵸? 여기 소거된다는 거. 이렇게 소거된다는 거. 그래서 그냥 여기다 뭐만 쓰시면 돼요. 여기다가는 여기 들어오는 게 그냥 우리 A 플러스 B 더하기 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럼 여기다 곱을 한 다음에 다시 낮을 하래요. 어휴, 낮은 뭐 엄청나게 해드리네요. 그럼 AC에다가 곱을 할 건데 뭐 A 더하기 B의 합에다가 더하기 C를 해서 뭐 다시 여기다가 낮을 쓰겠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요거 우리 드모그라프 법칙이죠. 우리 분리되면서 각각의 낮 기호가 각각에 적용되면서 뭐가 돼요? A, C에다가 C가 되고 얘가 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. 그 전체에다가 뭐 A 더하기 B에 낮이 있고요. 더하기 C가 이렇게 있어요. 아우, 상당히 힘드네요. 낮에 낮이니까 역시 그 뭐가 되면 그냥 AC가 될 거고요. 그쵸? 얘도 또 분리시킬게요. 또 분리시키면 얘는 곱으로 바뀌게 되겠죠. A 더하기 B에 낮 기호에 이거 분리가 될 거예요. 분리가 되면서 요게 낮이 오고, 얘도 C에 대해서 낮이 적용되는데, 합이 뭘로 바뀌어요? 우리 곱으로 바뀐다는 거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로로 한번 쓰세요. 그래서 낮에 낮에 또 낮. 아따. 그러면 AC랑 더하기 뭐예요? 그러면 그냥 A 더하기 B가 되겠죠. 근데 뭐예요? 나 C가 됩니다. 이렇게 되겠네요. 아우, 상당히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요 이제 분배 법칙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, AC랑 더하기 A랑 낮 C고요. 더하기 B에 다시 이렇게 되겠죠. 그럼 또 요거 또 A랑 묶었더니 뭐가 돼요? C와 다시 더하기 B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야? 얘가 1이죠? 결론적으로 뭐가 돼? A 더하기 B에 C에 낮이 되는 거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간소화시킨 논리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. 좀 어려우시더라도 차근차근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. 우리 논리식 간소화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만 우리 필답형에 어느 정도 20점 이상을 획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A 더하기 B에 낮이 된다는 거. 제가 교재에는 이렇게 씌워놨는데, 이거 여기 부분이 뭐예요? 낮과 낮 전체돼 있으면요. 한번더 지워도 된다는 거죠. 이거 전체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. 그죠? 이거 낮과 낮이니까 여기 두 번째 안쪽에 있는 거두 가지를 지워서 바로 전체 표현했다는 거. 이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